한국 드라마 시청률 탑10 시작합니다. 10위는 대장금입니다. 한류 드라마의 대표격인 대장금이 10위라는 게 의외인데요. 2003년 9월 15일부터 방영되었습니다. 장금이가 궁궐에 들어가 최초로 오인여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9위는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1991년 10월 7일에 방영 시작했습니다. 일본 태평양 전쟁 당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철조망 사이에서 키스씬과 진짜 뱀을 뜯어먹는 최재성 배우의 열연이 아직도 생생한 드라마입니다. 8위는 태조 왕건입니다. 방영 시작은 2000년 4월 9일입니다. 우려를 공급한 왕건과 이는 마케팅, 삼국 시대를 박진감 넘치게 그린 대작 드라마입니다. 최수종의 연기도 좋았지만 지금도 가족 찾아내는 국내의 관심법이 7위는 아들과 딸입니다. 1992년 10월 3일부터 방영 시작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 낳기의 자식이 여럿인 집이 많았죠. 노령화가 심각한 현재 전국에 기남이 열풍을 몰고 온 드라마 아들과 딸이 생각나네요. 6위는 그대 그리고 나입니다. 1997년 10월 11일부터 방영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개성 강한 두 남녀의 결혼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명품 배우들의 연기와 신예 배우들의 신선함을 볼 수 있었던 원작 드라마. 지금은 고인이 된 최진실이 그리워지는 드라마로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5위는 젊은이의 양지입니다. 1995년 5월 6일 방영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 광산촌을 배경으로 세 젊은이의 사랑과 야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본방은 못 봤지만 후에 보고 강렬하게 남은 드라마입니다. 4위는 허준입니다. 1999년 11월 29일에 방영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일생과 동양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 당시 허준 열풍으로 허준이 침을 놓는 순간에 시청자들도 모두 긴장했었죠. 3위는 모래시계입니다. 1995년 1월 9일에 방영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 할 때면 거리가 조용할 정도였었죠. 현재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래시계 검사 모델이었다고 하죠. 지금은 대배우가 된 이정재, 그 당시 고현정의 보디가드로 죽어가는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얽힌 새 주인공의 우정과 사랑, 엇갈린 운명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마지막에 최민수가 박상원에게 한 명대사가 있죠.
나 떨고 있니? 2위는 사랑이 모길레입니다. 1991년 11월 23일 방영되었습니다. 대발이 가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을 코믹하고 훈훈하게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대발아, 부르던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터프가이 최민수의 색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었는데요. 추억이 소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개망의 1위는 바로 첫사랑입니다. 1996년 9월 7일에 방영 시작하였습니다. 이승연, 최수종, 배용준 주연의 드라마 첫사랑. 최수종이 식물인간이 되는 결말이었는데 시청자들의 항의로 다리를 다치는 걸로 시나리오를 바꿨다고 하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젊은이들의 첫사랑과 강한 형제애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OST도 최고였었죠. 스트라토토바리우스의 포에버가 귓가에 맴돕니다. 본방사수했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